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14회차 정혜연입니다. 프로골프 김지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데뷔한 지 7년, 무려 125개 대회 만에 생애 첫 승을 거두었는데 김지연 선수는 우승을 쫓아다녔더니 우승이 도망갔다. 오히려 우승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첫 우승이 나에게로 찾아왔다라고 했지요. 마음을 내려놨다는 것은 욕심을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비움의 철학을 터득하여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46페이지 염불만 한다고 깨달음이 오는가. 옛날 어느 선승이 운수행각의 길에 올랐다가 날이 저물어 외딴 암자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 암자의 스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염불만 하는 것이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승은 답답한 생각이 들어 그 암자의 주지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스님, 하루 종일 나무암이 타불만 외우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염불만 하는 것이오? 아니, 뭐 때문에 염불을 하다뇨? 아, 부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주지 스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말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듯 다시금 염불에 열중하였다. 그러자 선승은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숫돌과 기왓장을 들고 와서는 열심히 염불을 하고 있는 주지 옆에서 숫돌에 기와를 갈기 시작하였다. 염불에 열중하던 주지 스님은 그 선승의 모습이 너무나 의아하여 선승에게 질문을 하였다. 아니 스님, 도대체 숫돌에 대 기왓장은 왜 간대요? 외갈기는요,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원참 스님도 답답하시기는, 어떻게 기왓장을 숫돌에다 간다고 거울이 되나요? 그러자 천연스럽게 기왓장을 갈던 선승은 문득 손을 멈추고 말했다. 말씀 한번 잘했소이다. 아니 그럼 염불만 열심히 한다고 부처가 된답디까? 그 순간 염불을 하던 주지는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깨달음도 없이 염불만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되려던 자신의 생각이 숫돌의 기왓장을 가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염불만 열심히 하던 그 스님은 염불을 열심히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집착 때문에 정작 깨달음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게 된 것이었다. 스님의 염불만 한다고 깨달음이 오는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계룡산이 한 눈 속에 있다. 당나라 시대의 이발이란 사람이 책 읽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만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만권이라고 불렀다. 불전의 유마경 중에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거대한 산화가 어찌 작디작은 겨자씨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였다. 지상화상은 사람들은 너를 이만권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럼 이만건의 책들이 어떻게 너의 조그만 머릿속에 들어있는고? 아, 돈은 무량 무변하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작은 겨자씨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가 도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우리 지역의 계룡산에는 차량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과 차량이 몰려도 모든 것이 한 눈 속에 들어온다. 한쪽 눈의 범위가 이렇듯 지대하지만 어찌 마음의 범위에 견주겠는가. 마음을 잘 다스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신중을 기할 때 그를 일러 도인의 경지라 할 수 있으리라. 스님의 계룡산이 한 눈 속에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불자님들 계신 그곳이 바로 도의 도량입니다. 우리 SIB 불교 교육 방송은 바른 불법, 바른 진리의 작은 불씨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SIB 불교 교육 방송 후원은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제14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